아이고. 저 바른다. 안녕하세요. 시간을 볼 수가 없구나, 누군. 너무 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케이크 짱 많죠? 몇 개야? 8개? 여러분들 준비 중이셨나요? 제 위에 보려고? 일단 우선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는데 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매번 이렇게 생일마다 축하를 받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일 잘 안 챙기거든요. 안 챙겼었어요, 그동안. 근데 막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생일이 되게 값져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굴 잘 안 보시죠? 우선 팬들분들이 이렇게 주신 케이크랑 같이 좀 시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더 가까이 카메라 들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 너무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봤어요. 전광판, 뭐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뭐 강남구청역에도 있고 다 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것도 다 회사에서 차차 받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이고, 사실 너무 오랜만에 제가 방금 지하철을 갔다 왔거든요. 전광판 팬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 다 보러. 근데 다른 못 봤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이 근처에 있는 전광판들은 다 보러 가려고 짧은 시간 내에 두 군데를 후딱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게 매번 제가 볼 때도 너무 새롭지만 전 처음에 충격이 엄청 컸거든요. 처음에 뭔가 팬들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정성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이게 충격이어서 와 이렇게까지 내 생일을 축하해 주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오늘도 갔을 때도 뭔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뭔가 옛날 추억들도 생각나고 옛날에 우리가 같이 함께했던 시간들도 너무 많이 생각나고 해서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옛날 저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 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게 다
잘 해주셨다고요? 뭔가 이쁜 사진도 있고 귀여운 사진도 있고 잘 해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글도 아래 너무 이쁘게 써주시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거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 계시는 이제 사람분들 때문에 뭔가 제대로 이렇게 각을 잡고 찍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민폐가 될수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후딱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도 같이 이따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너무 급하게 후딱 찍느라 좀 그래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21살이네요,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21살이 될줄 알았을까요? 진짜 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막 어렸을 때는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막, 아, 빨리 성인 되고 싶다. 근데 저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18살, 19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이도 아니고, 너무 이제 성인도 아닌, 딱그 중간이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밤에 너무 큰 감동을 먹어서 팬카페에 공식 팬카페에 글을 썼는데 와 제가 봤거든요. 그거 다 팬분들이 해주시는 걸. 아 근데 그 손가락도 아프고 그럴 텐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가 좋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제 하필 또 뭔가 제가 좀 감성적인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바로 눈물 흘리려다가 눈물을 좀 참았어요. 일요일이네.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세요? 내거 V앱 보는 거 말고 댓글을 읽어볼게요. 제가 보이죠? 이따가 제가 더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다 일어났다고요, 지금? 다 했어요. 저도 막 스케줄 없거나 뭔가 좀 그럴 때뭐 몸이 좀 쉬고 싶거나 그렇게 느낄 때 저는 얼마 정도까지 잠들었냐면 좀 충격이 크실 텐데 새벽 5시에 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잠들고 있어요. 너무 근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자고 일어났는데 껌껌해. 아, 내가 좀 아직 잠을 덜 잤구나 했는데 시간이 1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잠보고 있나? 왜 어둡지 밖에가? 그런데 멤버들한테 물어봤더니 새벽 1시라는 거죠. 이 멤버들은 이제 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게 왜안 좋냐면 그냥 그때 일어나면은 할 것도 없고 그냥 멍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우선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다시 자죠. 하여튼 뭐 잠은 많이 자는 거는 좋은데 저처럼 너무 많이 자면은 근데 이거는 가끔씩 한번 있으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너무 달달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 슈가 케이크인가 그거 좀 만져볼까요? 귀엽네. 얘 멋이 나랑 똑같다. 똑같지? 멤버들이 어제 오늘도 그 SNS 올라온 것도 봤고 어제 올라온 사진들도 봤습니다. 저 아직 미역국 못 먹었어요. 먹고 싶어요. 배고파가지고. 집밥 먹고 싶어요, 집밥.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요.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집밥 먹고 싶다. 그 약간 뭔가 가끔씩 집밥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집밥을 먹고 싶어요. 그 뭔가 이런 엄청 많은 반찬에 진짜 맘 놓고 먹을 수 있게. 근데 케이크는 먹었어요. 케이크 어제 멤버들이 이제 매니저 형들이랑 같이 서프라이즈를 해줘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 내가 냉장고를 봐버린 거야, 먼저. 봐버려가지고 케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른 척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생일 축하받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뭔가 다 같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좀 부끄럽더라고요. 기분은 좋은데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좀 부끄러웠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좀. 오늘도 샵에서 스태프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는데 와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진을 찍는데 이게 카메라를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서 진짜 너무 부끄러웠어. 진짜 부끄러워 하는 게 있습니다. 웃기만 했어요. 부끄러웠어. 그리고 TMI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를 멤버들이 서프라이즈를 해주면서 진짜 완전 매운 만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 매운 만두. 그 저는 매운 거를 못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보고 제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 저를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 그랬어요. 먹었는데 맵긴 매운데 막 이렇게 막 환장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좀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해, 좀 사랑합니다. 매운맛. 네, 원하는 멤버들도 다 축하해줬어요. 저희 아직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다 축하해줬습니다.
자신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팬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팬 여러분들 그런 정성과 성원에 보였습니다. 그걸 내가 괜히 봐버렸어. 케이크를 보면 안 됐었는데. 뭐 어떻게 바보같이 냉장고에 넣어놔. 진짜 너무 티나잖아. 딴데 숨겨놨어야지.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저랑 지금 같이 생일을 보낼까요? 좋죠. 8개 중에 마음에 드는 케이크가 뭐냐고요? 다음에 들죠, 당연히.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생일 소원이 뭐냐고요? 생일 소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다잘 되고 그리고 제가 꿈꾸는 이렇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집밥 먹고 싶다, 근데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뭐냐. 이것도 말하면 현석이가 되게 부끄러워할 텐데, 현석이가 어제 저한테 생일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처음에는 뭐 어차피 혜석이가 원래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아, 얘또 장난치는구나 하고 알겠어 이따가 볼게. 근데 제방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방 안에 어디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 찾아보라는 거죠. 이거 알겠다고 이따 내가 볼게 가서 했는데 없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찾았어요. 찾긴 찾았어요. 나 찾은 게 아니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현석이한테 현석이가 와가지고 제가 라고 이제 생일 선물을 받냐 이거죠. 못 받다고. 근데 현석이가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 손편지가. 그래가지고 아, 얘또뭐또 장난식으로 썼겠구나 해서 펼쳐봤죠. 봤는데 이게 감동인 거예요. 현석이한테 정말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여보세요? 현석아.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얘가 너무 진지하게 써가지고 내가 얘한테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했고 얘가 무슨 뭐 음식을 잘못 먹었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뭐지? 뭔 생각까지 했냐면 이제 다음에 다 생일 현석이 생일이니까 나도 뭘 이렇게 엄청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감동했어요. 어이가 아마 뒤에서 비출 텐데. 너무
있어요. 계속. 애들이요? 애들 안 왔어요. 멤버들 지금 자고 있을걸요? 아니야, 없어 없어. 지금 나 꿈나라에 갔어. 누가 온 게 아니라 그 매니저 형들. 매니저 형이 잠깐 나갔다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속닥거리는데 그게 목소리 다 들린다고요? 아니에요. 한 명도 없는데 앞에? 앞에 뭐 시커먼 애들밖에 없어요. 잠시만요. 아유, 허리 아파가지고. 아, 요새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가슴도 아파요. 가슴이랑 팔도 아프고. 속아줄게. 속아주는 게 아니라 없다니까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서 그 트렌드에 올려주신 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자랑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까지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거짓말 아니야. 아, 잠깐만요. 좀 약간 시끄럽거든요. 예, 네, 어디서 시끄러운 일만 하지? 바뀐가? 숨겨진 바다가 더 나타났대. 동해, 서해, 남해, 배진영 사랑해. 배진영 생일 축하해 진영이. 와. 바다 하나 더 생겼대요. 그러니까 드림력이 장난이 아니네. 장난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네, 눈이 오른 사람인데요. 네. BJY 하트 마이 프로. 아, 이 형 좀 귀찮았나 보네. 아니 진영. 이 진영이 B 쓴 거. 아, 있어. 5월 10일은 진양이 탄생일. 와. 감사합니다. 제 진실 느껴졌죠? 네, 좋아요. 형 이거 뭐예요? 아, 제가 못 따라. 가장입니다. 현석이가 계획이네. 자, 현석이 진영이 형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영이 얼굴이 미래다. 이거 뭐예요? 아, 얼마 전에 그린 거예요? 네. 아, 귀엽다. 현석이 좀 애기 같아요. 꾸루기네, 꾸루기. 나머지, 아, 나머지래. 아, 뭐야? 마지막. 왜? 아, 용이야, 왜? 마지막. 여기는 진짜 프린팅한 거. 진짜 대박이지. 무슨 소리야. 배진영 21번째 생일 정말 축하함. 함. 네가 우리가 제일 사랑함. 함.
이 뭔 소리예요? 네가 우리가 제일 사랑함? 야, 너를 너 스스로 많이 사랑하라고. 아. 우리 말고. 그럼 명언이 들어. 고마워. 아. 저를 해야 할 게 또 있죠. 네. 아예 투표 하원 투표를 받아야 돼. 저 잠깐 제 것도 읽어야죠. 아, 맞다. 아, 그래. 일단 뭐,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한 대씩 이어질 수 있어. 릴레이 하는 거. 릴레이 하는 거. 아, 진짜. 아, 그래서 연결해서 쓴 거야. 한번 해 읽어 보겠습니다. 말이 좀 안 돼. 말 좀 안 돼. 울어줘 나와 함께 미래에도 생일 축배를 위로 축배를 위로 올려.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하자. 하완. 아마 이거를. 근데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거? 진짜 아니 그거는 저쪽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야, 그거 거잖아. 아, 이거 설마 이것도 다 만든 거야 이거? 어, 야, 우리가 다 만들었어 진짜로. 아, 진짜? 봐봐, 이거는 승훈이랑 나랑 만든 거. 오. 자, 이거 딱 그 컨셉 딱. 오, 이쁜데. 그치야. 어, 취향제가. 역시 이런 거는 현상계 꼭 포함돼 있어. 이런 거 용이랑 현상계가. 잘 그러면 지혜가 한 번씩 써보고 골라야 돼. 그래. 아, 일단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일단 마음에 일단 이 플러스 점수야 이거. 아, 야, 이거 거꾸로 써. 느낌 아, 있어. 야, 야, 거꾸로 써도 더 이뻐요. 거꾸로 써. 거꾸로 써도 느낌 있어. 훨씬 이뻐. 거꾸로 써. 야, 잘 어울린다. 얼굴이 다 망가지잖아. 아, 얼굴 안 보이. 이렇게 약간 신비한 신비 컨셉이죠. 이렇게. 아니 맞다 미안. 아, 우리 그냥 우리 가산점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아, 저희 거는. 아니야. 어, 일단 현수일 거. 영업 잘 해봐. 아니야, 한번 펜슬. 오케이. 와, 이거는 탈덕이야. 뒤에 미모를 살려주는 그냥. 탈덕이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게 숭근 병곤의 작품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하나. 그리고 다음 막내들. 아, 저희 또 회화 옷이 또 초록색이잖아요. 네, 일단 그치. 정글 숲을 헤쳐서 가자해서 정글. 자, 저희는 이거를 묶어요. 그 안테나 아닌가요? 에? 와이파이 아니야, 와이파이.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살려주고 오케이. 아, 좀 들어줘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 서포터가 있어야 돼. 아, 우리는 하나니까. 제 작품명은 정글 숲을 여기까지예요. 야, 그럼 이게 뭐야? 어? 이게 뭔데? 이건 이제 형의 그런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그거지. 아. 저희도 제목이 있어요. 뭐야? Simply is best. 아, Simply is best. 아까 만들면서 계속.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 이게 2번입니다. 이게. 용희와 현석이가 많은 투표 바랍니다. 예, 이번 코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이게 수면은 머리가 달라붙네. 아예 이거는 감점이지. 아, 아니에요. 자, 한번 픽스분들도 의견 한번 보고 한번 1번, 2번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어, 1번. 아, 1번. 2번이 많아. 1번 이쁘다. 2번 이쁘다. 1번 대박. 1번이 진영이 찰떡이다. 와. 아주 명언 제조기 되네. 1번. 와, 다 야, 보이죠? 우와, 보이죠? 우와. 저 1번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근데 확실히 느낌은 1번이 있거든?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이게 더 아, 귀여워. 이거는 이거는 뭔가 집에 걸어놓고 싶은. 아, 이건 약간 화려하고 싶은 날. 하려고 싶은 날 오늘 같은. 그럼 이걸 어디 놓자? 이걸 여기 위에 놓으면 안 되나? 아, 이거 풍선에 씌울까요? 아, 그래. 그럴까? 진영이 12살이구나. 응, 12살. 풍선에 씌워놓을게. 됐다. 어. 이게 될까? 풍선에 씌워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냥 케이크에 걸을까? 어. 앞에? 네. 응. 진영이 그렇지. 여기 될까? 됐네. 와,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축하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맡으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 집에서. 아, 아, 뭐야 지금 안 끝난 거예요? 아, 몰라요. 또 지영이 생일날이니까. 아, 이제 이거죠. 이게 왔을 때는 마음대로 왔으니까. 갈 때는 이제 제 마음이죠. 네? 원래 약간 벌칙 같은 것도 아. 진 사람이 다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 형 케이크도 용이 형이 내일 샀어. 어, 진짜? 티라미수 케이크. 둘은 뭐 없어요? 아, 와,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지영아. 아, 저 지영이 또. 대박이야, 진짜. 아, 진짜로요? 아, 맞아. 아, 근데, 아, 근데 와, 너무 막. 형, 커. 그게 너무 커. 너무 커. 진짜. 아, 그래. 형이 옷도 좀 챙겼어. 아, 괜찮아? 봐봐. 아, 인심 쐈어? 알았어. 아, 두둑히 챙겼어. 아, 밀렸다, 우리가. 맞아, 이거? 열어봐. 100억 정도 돼. 아, 이거 100억이 뭐야? 이거 누가 돈이 아니거든요? 화 두 개 챙겼어. 아, 근데 너무 커, 이게. 아, 얼마나 잡히고. 화 안 뜨는 거예요? 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억이에요. 100억. 그 GK 100억 아니야? 아, GK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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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인심 좀 썼어.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맛난 거 많이 사 먹고. 네, 맛난 거 많이 사 먹겠습니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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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케이크 보여주자. 케이크가 더 중요하죠. 돈보단 케이크. 이거 여기 올려놔도 되나? 어. 될까? 괜찮을까? 어, 설탕이라서 근데 상관없어. 오케이. 아, 하여튼 고맙다. 이거 만드는 얼마나 걸렸어? 이거 한 시간 넘게 만들었어. 아니야, 우리 아침 10시부터 했으니까. 8시. 우리가 다 사왔어, 꽃도. 좋아도. 꽃을 우리가 따왔지. 아니, 꽃을 키웠잖아, 우리가 아침부터. 어. 어디 가서 아침 따왔어. 금방 자라들어봐. 아, 어디 가서 따왔어? 저기 수목원. 아, 수목원. 아. 저기, 저쪽 밑에. 어. 제주도에 있는. 어. 제주도. 우리 수영도 하고 비슷하겠네. 잘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당겨줄까? 저기 밑에. 끝이 나죠. 끝이 밀어도 돼. 그냥. 좀만 더 밀어도 돼. 자, 네. 이제 오늘 또 날이니까 진행의 날이니까 팬분들 다 합쳐서 또 이거 하나씩 하시고 가세요. 어떤 거? 배진이 형은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야 잘해 뭐, 잘해. 나 따로 따로 나가자. 그 했잖아. 그 사람 이렇게 나가자. 내 머리가 아, 아니 나 좀 미카자. 배진이 형 말고 내가 막 랜덤으로 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제 픽스 여러분 나 말고 픽스 여러분들을 저격할 수 있는 전투를 하는 거야. 진짜부터 나. 생각했네. 그리고 아, 그, 그리고 여기 앞에서 나가서 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여기 메인 스테이지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봐. 해봐. 병원 없다. 병원 없대. 여기 나가 나가세요. 아, 나이 순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인가? 하고 그냥 바로 나가면 되는 거지. 그죠 그죠. 픽스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야죠. 오케이. 안 하시잖아 그럼. 형 이거 하고 단체 사진 찍어야지 형. 응? 우리.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진영이 아, 맞다. 사진 먼저 찍을까? 사진 먼저 찍자. 사진 먼저 찍고. 오케이. 자, 제 걸로 찍을게요. 네. 현석이 너 핸드폰 기니까 현석이 들어야지. 이건 뭐야? 형 그거 뭐? 자, 진짜. 자, 하나, 둘, 셋. 이 진영이 살려주는 걸로 한번 봅시다. 약간 우리 약간 진영이 몰아주기? 그냥 몰아주기. 네. 아 근데 몰. 진짜 오케이. 아니 일단 전원을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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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나중에 하나 둘 셋 아 진짜 어렵다 고맙습니다 뭐가 이게 약간 사진만 보면 회식 분위기인데 이것도 올려 주실 거잖아요 이따가 네 그럼요 해야죠 자 이제 병근이부터 네 해주세요 랜덤이야? 어, 네, 낼게요. 어머, 이거 누구야? 할게요. 할게요. 하나, 둘, 셋. 꽃, 화, 환. 아, 너가 정해주는 거야? 어렵다. 아니야. 시작, 꽃. 꽃을 봤나? 화. 화환인가? 환. 땡! 땡! 다시 나와 나와 너무 어려웠어 그 뭐야 뭐야 빈타스도 제 마음이에요 오케이 자 슈가케이크 갑니다 슈 다섯 글자요? 네 시작 슈 슝 하고 나타난 우리 픽스 가 아 이거 보여줘 형 아 가 가 오오오 아이고 조심 누구야 누구 먼저 나 딸기 아 괜찮아 아 한 바퀴 돌렸네 하면 돼요? 할게요 네 아니 할게요 아 신고해줘 할게요 네 시작 초 단어야? 절대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려운 거에 처음만 좀 약간 예능으로 가볼게요 그렇게 네 용이는 잘하잖아 용이 어려운 거 했는데 할게요. 낑. 낑. 어? 오. 괜찮은데? 좋았는데? 아, 한번 더 해봐. 너 놀리는 것 같아. 낑 한번 더 해봐. 낑 한번 더 해. 낑 한번 더 해줘. 시작. 낑. 어, 귀엽다. 인정하시면 인정. 인정. 내가 용이는 저 먼저 가면 돼요? 통과. 오케이. 안녕. 아, 용이야 너 입고 싶으면 이따가 멤버들이랑 같이 가도 돼. 저희 그 여기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아, 어머, 나 누구니? 할게요. 어머, 이 친구 윙크하는 거 봐. 자, 두 권 할게요. 두 권. 응. 그러면 두 권 있으니까. 두 권? 네, 두 권 있잖아요. 시작. 두. 두리안. 권. 권투. 나와. 나와서 나와. 통과 아니야? 형, 피스분들한테 약간 좀 귀엽게 달라. 이거지. 주말 안에
컨 컨트롤인다. 컨트롤인다. 자 이제 좀 쉬고 갈게요. 오케이. 자 배진이 형 배. 배진이 형 너를 처음 본 순간. 또 진짜로 하겠죠. 진. 진영아 나는 그때 잊을 수가 없다. 영원하 나가겠지. 영. 영혼이 없어진 것 같은 이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진짜 사회 없어졌대. 헐. 들어와 들어와. 형 뭐야? 아까 무슨 의미예요? 의미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널 처음 봤을 때. 네. 없어졌어. 기억 조작이 됐다. 그치 그치. 기억을 잃어버렸다. 기억 조작이나. 바로 안 나오는. 그러니까 그거지. 충격을 받는 거지. 사람이 너무 좋은 순간에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모든 순간. 와 통과 통과 통과. 오케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좀 심한 내 마음이야. 아. 어. 아 오늘 미끄럽네. 됐다. 어 좋았어. 우는 연기 어땠어요? 좋았어요. 해주세요. 네. 자, 생일 축하 그럼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시작 생. 생애 내 생애 내 생전으로. 오 일.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준 건 처음이구나. 하. 아 아주 잘하죠. 통화가요? 통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형 잠깐만. 아까 화도 대충 하고. 와, 아, 진짜 나 대충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어머, 너 두리안이랑 권투하고. 나 할게요 그러면. 갑니다. 쉬운 거 할게요. 응. 티라미스 갑니다. 응. 티. 티라노사우루스. 라. 라미란 선배님. 미. 미. 미예요. 어? 미. 미.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아 그래 다른 거 할까요? 그러면 곰들에게 곰 쉽다. 곰탱이 돌 돌탱이 이 이병권. 와 좋아요. 와 진짜 우리 나이스도 나이스했다. 우리 멤버들 중 예능 캐는 진짜 병권 형이야 그지? 최강이지 최강. 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고맙고 진짜 우리도 수고해서 봐요. 잘했어. 한번 그 한 번씩 인사하고 가요. 네 오케이. 네. 안녕히 계세요 빅스들. 아니 가수 인사해 한 명씩. 어. 안녕히 계세요 빅스들. 가고 싶은 거예요 설마? 아니 저 절대 아니, 절대 아닌데. 아니 저는 오늘은 진영이의 날이니까 네, 우리 픽스분들이랑 이제 진영이랑 그냥 못 나눴던 대화들. 아. 네, 그런 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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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빅스들. 오케이 다음. 애교 좀 부려줘요 픽스분들이 좋아하시는. 애교요?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오늘 진영이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안녕. 용이. 네, 진영이 생일 진짜 축하하고 픽서분들도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가볼게요, 진영 씨. 안녕하세요. 시작해요? 네? 아니, 무슨 말이죠? 기다림 있죠, 왜냐? 네. 가면은 진짜. 아, 어, 뭐라고? 이거예요. 가야 안 돼요? 지금 말지 오늘 끝나고 밤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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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바이. 아 오케이 가봐. 안녕. 안녕. 자 이렇게 멤버들이 가는 줄 알았지만 한 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 갈게요. 가요. 이따 와요. 네. 헐, 쟤 배진이 형 아니야? 헐. 대박. 잘 생겼어. 조한인데? 어, 머리가 파래. 우와. 정원 이따 봐. 포카리 스윗 등가? 어 이따 봐. 바이바이. 포카리 스윗 등가. 일단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들과 더 이렇게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캠을 가까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안쪽 되죠? 그냥 이거만 옮기면 되죠. 짜라자짜짜라자짜짜라자짜짜. 어? 됐나? 됐나요? 된 건가? 잠깐만요 여러분들. 필터를 훗
훗, 밥, 밥. 우후,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안 나? 멤버들은 무슨 필터로 하지? 아, 모르겠네. 이걸로 해야겠다. 자. 자, 여러분들. 진짜 뭔가 이게 멤버들이 다 가니까 뭔가 폭풍이 한번 싹 몰아치고 간 느낌이에요. 아, 그냥 내가 이거 빼고 할래. 빼도 되죠? 살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같이 있는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갔나? 잠깐만, 이걸 풍선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짜잔. 이것도 낼 수 있어요. 뭐 올라가지 마. 짜잔. 어, 올라가네, 얘. 어, 왜 이래, 얘. 왜 말 안 들어. 아니, 이게 없구나. 누르고 싶었다. 가지마. 아, 됐다. 네,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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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나? 엄마한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를 드렸어요. 댓글을 읽어볼까요? 지금 더 땀나요. 너무 빠르다. 여러분들, 가로가 나요? 세로가 나요? 세로가 났나요? 세로를 해볼까? 이렇게. 아, 이거 바뀌겠구나. 가로가 좀 시작해가지고. 아, 너무 낮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되나? 이러면은 됐다. 됐다! 됐다! 여러분들 아까 잘 못 봤죠? 이거 쓴 거 다시 멤버들이 만들어준 거 다시 써볼게요. 프리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짜잔. 이렇게 있고 동영상을 먼저 붙여줍니다. 이거는 좀 봐봐요. 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아, 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건 뗄 때가 머리가 아파. 오늘 하루 종일 어땠냐고요? 오늘 뭐지? 그 뭐냐? 약간 사실 일어났을 때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오늘 내 생일인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일어나자마자 맨 형한테 형 저 어디 가요? 이랬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가까이 당겨볼까요? 괜찮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이거 좀만 당겨봐. 됐다. 됐죠. 진짜 잘 보이잖아. 됐다. 어, 못 알았어. 정신 없죠. 죄송해요.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씻고 샵에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빨리 여러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옷도 다 제 옷이에요. 이쁘죠 오늘?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약간 밝게 나오는데 여기서 볼 때는 어둡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건가? 네, 알려줘요. 어두워요? 어둡대. 어떡하지? 밝아요? 그냥 밝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죠? 이렇게 하겠다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눈부시다고요? 전 눈 안 부셔요. 이렇게 하겠다. 사실 지금 좀 더워요. 여러분들 우리 무슨 얘기 해볼까요? 약간 재밌는 얘기. 저도 알아.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안 하신다고? 재밌는 얘기 뭐 할까요? 할 거, 여러분들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뭐 이야기 없어요? 같이 만들면 이렇게
올해 가장 행복했던 기억? 오늘. 사실 제가 막 엄청 그렇게 기억을 막 담고 살지 않아가지고 금방 잃어버려,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오늘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오늘 기억나는 색깔로 표현하자면 하늘색. 하늘색 보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하늘 보면? 그래서 난 하늘색 할게요. 이게 뭐야 이거? 스모. 스모라고. 됐다. 안 됐나? 신곡 스포요? 절대 안 되죠. 스포하면 재미없잖아요. 그 사실 전 스포를 좋아하긴 해요. 영화 볼 때도 스포를 조금 좋아해요. 하트수 곧 3천만입니다 여러분들. 빵 부위 어떻게 하지? 그거 왔었어요. 그거 조심하라고. 노래를 해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이크 있으면 좋은데, 그 마이크 하는 거. 따다따라 링크? 핑크색 머리. 핑크색 머리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진영 뒤쪽? 아무것도 없는 거 알거든요. 저 케이크, 치즈 케이크 좋아해요. 초코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나쁘지 않아요. 생크림은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생크림은 먹긴 먹는데 많이 못 먹어요. 저 이거 비염. 치즈 맛있어요, 치즈. 포켓몬 별로 안 좋아해요. 저 그런 거 약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현실 세계에 없는 듯한 그런 느낌. 포켓몬이랑
디지몬 어드벤처? 아닌데? 어드벤처는 그 롤러코스터인 거 아닌가? 이거 들고 내가 가볼게, 저 여기. 그리고 따라와서 여기서 앉아서 해볼까요? 마이크 해야 되는구나. 이 걸어서 잡기가 힘드네. 아이고.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더 밝다. 저기 어두웠던 자리였구나. 친동생한테 축하받았어요. 속발 할 생각 있어요. 근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머리가 다 망가졌네. 오히려 남친짤? 남친짤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때도 회사 직원분이 겨우겨우 도와주셔가지고 했어요. 커버 노래 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깔은 검정색. 아니 딱히 막 좋아하는 색깔보다는 싫어하는 색깔은 형광색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깜짝 파티 어제 해가지고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좋아하는 영화. 와, 여러분들 저 요새 드라마 볼 게 없어요. 추천해 주세요. 드라마 추천할 거 없나요?
너 어때요? 필터? 너무 어둡나? 딴 거 아니 그랬나? 너무 하늘색인 것 같은데? 이거 어때요? 아까 캐시이 나아요. 여러분들 이제 곧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약간 좋은 날이니까 뭔가 진지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숙소 브이로그 찍을 생각 있어요. 저 나중에 혼자 찍으려고요. 혼자 저번에 병고 형이랑 같이 찍었었는데 이제 혼자 숙소 제 방에서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5분에 딱 끄도록 할게요. 잠깐만 꼈어. 5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진짜 생일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일 축하 너무너무 고맙고 빨리 여러분들을 앞에서 무대를 하고 싶네요. 맨날 연습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캡처 타임 좋다.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 할까요? 캡처 타임 뭐 할까요? 캡처 타임 약속 건강 조심 항상. 여러분들 이제 5분이 되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더 앞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옆에서 같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3천만 같이 누를까? 이거 어떻게 누르지? 여러분들 감기 말고 그 뭐냐 밖에 마스크 꼭 항상 하고 나가시고 건강 꼭 챙겨서 됐다! 하여튼 3천만 그럼 앞으로 우리 더 자주자주 함께 합시다. 너무 사랑해요. 예,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줘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갈게요. 바이바이. 나 진짜 가야 돼요. 바이바이.